취함의 세계로 가는 길은 너무나 시끄럽고 행복의 벽으로 막혀 있기에 그간 후회 가득한 고통의 숙취를 뒤돌아볼 수도 이제 그만 멈춰야 한다는 나 자신의 소리조차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입가에 웃음꽃 만개한 지금 행복의 시끄러움이 내일의 아픈 숙취보다 좋기에 애써 뒤돌아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미련의 반복을 끊어낼 수 없는 건 제 앞에 느껴지는 근사한 해장국 한 그릇의 따스한 온기 때문입니다. 다가오는 희망은 지난날의 고통을 잊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저는 해장국이 아닌 희망을 마십니다. 대투도 춘투도 해투도 장투도 국투도 본투도 점 3박 4일 제주도 여행의 마지막 식사는 도남동에 위치한 대춘 해장국으로 이곳은 제주도 1등 해장국집이 확실하며 제주공항에서 차로 15분 자전거로는 23분 걸어서는 다 절대 못가 1시간 37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기휴무 영업시간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이며 마지막 주문은 2시 30분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실내는 손님들로 만석이었지만 아주 살짝 5분 정도 대기를 하고 들어갈 수 있었으며 주차장이 넓어 주차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실내도 꽤나 넓어서 손님이 굉장히 많이 몰리지 않는 이상은 우진 해장국과 같은 오랜 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여기는 제주도 1등 해장국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이 새끼는 지가 갔다 오면 다 1등이래 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긴 제주도 1등 해장국집이 맞습니다. 맛이란 건 이 지구상의 모든 인구 중 딱 한 명 본인의 맛만 알 수 있고 나머지 79억 5,395만 1,576명의 입맛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곳은 누군가의 1등 해장국집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해장국집이 됩니다. 우리의 입맛은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결론은 제 채널 포함한 모든 리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정도로만 가볍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1등 식당은 존재하지 않기에 저는 앞으로 1등이라는 썸네일로 어그로를 끌지 않겠습니다. 대춘 해장국은 해장국, 내장탕 이렇게 두 개의 메뉴로 가격은 각 만원, 만천원입니다. 저는 보통 제주도 해장국집을 방문하면 열에 8번은 내장탕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소 내장인 양이 뚝배기 가득가득 상당히 넉넉하게 들어가 있고 잡내는 전혀 느끼지 못했으며 씹을수록 내장 특유의 풍미와 고소함이 좋았습니다. 아주 부들부들하면서 쫄깃함까지 살아있는 맛있고 재미난 식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이 내장의 맛은 공단 해장국이 살짝 더 제 취향이었는데 거긴 씹으면 씹을수록 이건 뭐 우유나 치즈를 먹는 듯한 극강의 고소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공단을 안 가봐서 지금 도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종종 생각이 납니다. 아 제가 방문했던 화북공단에 있던 공단해장국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춘해장국의 내장탕을 양념장 풀기 전 본연의 국물을 맛을 보면 군더더기 없이 상당히 맑고 입안에 들어가는 순간 감칠맛이 입안 가득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텁텁한 국물 안 좋아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국물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해장국이라는 인상이 들었고 제가 종종 배달해서 먹는 한사발이 해장국의 국물과 상당히 흡사했습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마늘을 넣고 양념장까지 풀어서 먹으면 이마에서 땀이 맺히는 기분 좋은 매콤함이 느껴지면서 마늘이 들어가 국물은 더욱더 풍성해진 맛으로 해장하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취향에 따라 그대로의 국물을 선호할 경우엔 양념장 빼고 주문하는 게 좋겠습니다. 쫄깃쫄깃한 양은 그냥 먹어도 담백하면서 고소함이 좋은데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으면 간도 딱 맞아 떨어지면서 약간의 심심한 맛에 활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무가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국물로 만들어줘서 아저씨 신음소리 유도하며 해장에 도움을 줍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국물이 아주 깔끔하고 뭐라 그럴까 아주 거칠고 진득한 맛은 없어서 약간의 심심함은 느껴졌습니다. 다이어트를 시작했기에 밥을 반만 말았고 나머지 반은 이 반을 다 먹은 후 말았습니다. 다이어트의 생명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며 꾸준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를 유지하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방법을 고안해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치팅데이를 1일 2회 실시하여 다이어트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배고 보지 않습니다. 해장국을 먹고 서울로 올라와서 맥도날드 배달시키고 하루의 식사를 마무리하였 해장국에 밥을 안 말면 먹은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밥을 말아야 든든하고 다이어트도 말아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국물에 밥을 말아서 한입 가득 먹은 후 고추 된장에 찍어서 콰삭 한입 베어 물면 마음이 경건해지며 해장국에 존경심이 생깁니다. 내장탕엔 곱창, 염통, 깐양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압도적으로 양의 비중이 높고 곱창과 염통은 한두 개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찬으로 제주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국물 깍두기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해장에 앞서 죽어있는 뇌세포를 깨울 수 있는 새콤함과 시원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렇게 기본찬으로는 인당 국물 깍두기 그리고 배추김치 고추 다진 마늘이 나오며 언제나 그렇듯 제주에서 해장술은 역시나 이 핑크 막걸리가 부담도 덜하고 제격입니다. 저의 좁은 제주도 해장국 경험에서는 이곳 대춘 해장국이 비록 1등 해장국은 아니지만 충분히 맛있고 든든하게 해장을 잘 했으면 틀림이 없는 이집트인
접니다. 그리고 이곳이 1등이라고 하셨던 분들의 의견은 전적으로 존중합니다. 네이버 기준 리뷰를 보면 불만을 찾기 힘들 정도로 워낙 평이 좋고 알려진 해장국집으로 깔끔한 내장탕을 좋아하신다면 제주도 여행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것 같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으며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